이제 미국의 사전투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이런 선거제도는 각 국가 50개 주가 전부가 다 독립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운영하는 제도도 많이 다르죠. 미국의 사전투표가 대부분 10월 30일이나 11월 1일까지 본투표는 11월 5일 사전투표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어떤 데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고 어떤 데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런 상단 톱 기사가 사전투표 동향을 점치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공화당이 조기 투표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조기 투표에서 우세한 그런 강점을 eat into라는 표현이니까 아마 잠식하고 있다. 먹어치우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조기 투표에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 상단 톱 뉴스가. 기사가 이런 기사입니다. 리퍼블리칸 미국의 공화당이 민주당의 조기 투표의 강점 어드밴테이지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다. 1500만 이상의 미국인들이 이미 조기 투표를 했고 양당은 조기 투표의 그런 선거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렇게 용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AI한테 조금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여러분들 AI가 이렇게 1500만 이상의 미국인이 이미 조기 투표를 마쳤고 민주당이 현재 조기 투표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도 이전 투표에 비해 가지고 조기 투표를 더욱더 공세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7개 주 50개 중에서 7개 중에서 530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에서도 조기 투표는 주로 65세 이상의 노년층 유권자가 많이 하고 젊은 층은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름들 나오고 그럼 조기 투표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약 47%의 조기 투표가 민주당에 이루어졌고 그는 측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화당은 33%인데 4년 전 코로나19 상황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번 선거에서는 미리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조기 투표에 임하고 있다. 마이클 맥도날드 교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이미 결정한 유권자들이고 이들은 당일 투표일을 기다리지 않고 11월 5일 날 조기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캠프는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이점을 강점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선거 데이터에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투표 상황이 어떠냐. 민주당원은 투표용지의 49%를 여러분들 조기 투표에 응했고 공화당은 31%에 그쳤다. 이것은 4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중에 비해서 민주당의 우위가 적어진 것을 뜻한다. 당시에 민주당은 반송된 우편 투표의 52%를 차지했고 공화당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조기 투표가 참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대부분 조기 투표 제도는 2020년하고 동일한데 일부 주 문제가 됐던 일부 주에서는 조기 투표 규칙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계획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맥도날드 교수는 공화당원들이 이미 결정을 내린 유권자들 중심으로 조기 투표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 데이터가 공화당이 2020년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조기 투표의 강점을 상당히 상쇄하는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이 조기 투표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트럼프 승리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민주당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회적으로 조기 투표에서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민주당은 2020년 바이든 당선대와 비교해서 우편 투표 반환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를 위한 우편 투표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이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은 2020년 미 대선에 비해 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기 투표에 응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조기 투표는 항상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그런 강점이 상당히 상쇄되는 그런 조기 투표 선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안심할 수준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그런 조기 투표 데이터를 조기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점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